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예, 오늘은 315페이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항상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놓고 틀을 짜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나오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 공시제도는요. 이것이 가격을 공시하는, 널리 알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요. 일단 이것이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가격은, 이거 이제 공시지가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옛날에 이제 주택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주택 가격과 더불어서 비주거용 가격도 있어요. 비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이거는 건물입니다. 둘다다 건물인데 이건 주거용 건물이고 이건 비주거용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 가격은 다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은 다시 단독주택 가격이 있고요. 이거 공동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단독이 다시 표준주택과 그다음에 개별주택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비주거용이 다시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이 있고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이 있죠. 비주거용 일반은 다시 표준 부동산과 개별 부동산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공동주택과 집합부동산은 뭐냐? 이것은 구분 소유가 가능하면 공동주택 또는 집합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이다 그러면 그 왼쪽에 이제 나와 있죠. 316페이지에 거기에서 비주거용 집합이라는 것은 이 구분 소유가 되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놈들이 이제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런 틀 속에서 첫 번째 가격 공시제도에서는 공시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공시 주체가요 개별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토부 장관이죠. 국장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별 들어가는 놈들은요. 이게 이제 개별이잖아요. 개별, 개별, 개별 요거 요거 세 가지만 시군구에서 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국토부 장관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공시에 관한 사항이죠. 공시에 관한 사항은요, 공시 기준일이 있고요, 공시 기준일 그리고 공시일이 있습니다. 자, 공시 기준일은요, 1월 1일이고요. 공시일은 각각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요게 다른 게,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요, 2월 말 경에 합니다. 그다음에 이놈은요 1월 말 경에 합니다. 이놈도 이제 같아요. 1월 말 경에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이제 시군구 공무원들이 개별 공시가를 내는데요. 이게 이제 3개월 걸리죠. 그러니까 5월 31일 날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별 주택 가격을 낼때 3개월 걸리니까 4월 30일. 요거 개별 주택 할때 공동주택도 같이 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4월 30일, 이것도 이제 4월 30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다는데, 전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5월 31일이고요. 이건 4월 30일, 4월 말로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효력입니다. 효력 또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잘 나오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처음에 집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있겠죠.
뭐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자, 집가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겠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요. 표준 주택 가격이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개별 주택 가격, 공동 주택 가격이 두 개가 공통입니다. 여기 이제 비주거용도 건물이니까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능은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지가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무슨 기능이냐? 요거는 이제 보상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한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것은 지가 정보 제공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개별 공시가는 뭐냐? 요거는 과세 관련해서 평가를 할 때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여기서는 개별 공시가는 언제나 세금과 관련이 있어서 개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요. 표준주택 가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개별 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세 가지인데 이놈은 표준주택은 한 가지 기능밖에 없다. 자, 그러면 개별하고 공동이 두 가지 기능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주택 가격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본연의 기능인 과세 관련해서 평가를 할 때 이렇게 됩니다. 얘도 역시 개세죠. 주택 가격 정보 제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7회 시험 문제는 공동주택이 주택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했어요. 여기는 지가 정보는 표준지 공시가가 하고요. 여기는 표준주택은 주택 가격 정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네 번째 이의신청에 관한 것이죠. 네, 이의신청은요. 네, 이건 이제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토지 소유자나 또는 임차인 이런 등등도 할 수 있고요. 등등등 이해관계이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쭉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의가 있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의가 있는 자. 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나 뭐 전체 주거용 비주거용 전부 다 이의가 있는 자는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320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의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누구한테 해야 되냐? 해당 관청에게 해야 됩니다. 해당 관청에게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서면은요. 요거는 전자서면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전자서면을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라는 거죠. 전자문서, 문서라고 하죠. 전자문서를 포함해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답변은요. 해당 관청이 답변을 하겠죠. 누구한테요? 토지 소유자나 임차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신청인에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예, 그리고 이 신청 내용이 타당할 때는 해당 공시가를 다시 공시해야 됩니다. 조정해서.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예, 공시 사항이 있습니다. 예, 공시 사항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표준지 공시 사항과 그 다음에 표준주택 공시 사항을 두 개를 보도록 하겠어요. 이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의 법과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예, 320페이지에 표준지 공시가 사항이 나오죠. 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서 1번은요, 지번이죠, 지번. 똑같습니다. 지번, 표준주택도 지번. 자, 우리 교재로 보면, 표준주택 가격 공시사항이 3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표준지의 지번, 표준주택의 지번, 똑같이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가격이죠.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근데 이놈은요, 제곱미터당 가격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되겠느냐? 이놈은 예, 제곱미터당 가격이 아니고 예, 무슨 가격이냐? 그랬더니 표준주택의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소리는 자, 표준주택이 이렇게 돼 있으면 예, 주택 가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속 토지까지 포함해서 전체 예, 일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 전체 표준 주택 전체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부속 토지 가격을 포함한 전체 가격을 의미한다. 그래서 2번은 차이점입니다. 1번은 공통점이고요. 자, 3번은 또 공통점이죠. 면적. 면적 및 형상 모양이죠. 여기도 면적 및 형상 똑같은 거예요. 자, 네 번째 것도 차이점이죠. 뭐냐? 요거는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이죠. 예, 표준지 및 예,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 여기는 용도, 예,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등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일 포함이고요. 자, 그래서 요 4번도 서로 차이점입니다. 두 개. 예,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기타 사항에서 여기 이제 지목, 예, 용도 지역, 예, 그 다음에 도로 상황, 예, 그 다음에 주위 환경, 네, 예, 이런 것들이 또 공통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놈도 역시 지목, 예, 우리 325페이지랑 같이 보세요. 예, 지목, 용도, 지역, 예, 그리고 예, 326페이지 넘기면 예, 도로 상황, 예, 주위 환경까지 예,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 그리고 주위 환경, 여기까지 이제 예, 똑같이 공통입니다. 자, 6번은 또 차이점이 되겠죠. 6번은 뭐가 차이점이냐. 예,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지세 이런 걸 표현합니다. 지세는 경사도 이런 것들이고요. 이쪽은 층수를 예,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2, 4, 6번은 차이점이고요. 1, 2, 5번은 공통점이다. 이거 꼭 기억을 했어요. 이거는 예, 바뀐 거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거 이제 층수, 여기는 지세. 당연히 주택이니까 층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표준지 공시지가니까 경사도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321페이지 거기에 표준 공시가의 효력이 나오죠. 지가 정보 제공, 그 다음에 토지거래지표, 그 다음에 지가 산정, 그 다음에 기타 보상평가의 기준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섯 번째 보면 심의가 나옵니다. 심의. 네, 심의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개별이 들어가는 놈들은 개별. 개별이 들어간 놈은 시군구죠. 그래서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여기에 심의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요, 요거는 나머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국장하고 노는 것이고요. 이건 시군구청장하고 노는 것이니까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여기는 중앙가격공시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일곱 번째.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 중에서요. 공동주택은 이거 이제 국세청장이 별도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 가격을 고시하는 경우가 32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2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국토부 장관이 원래 공동주택 가격은 조사 산정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정기관에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329페이지 첫 번째 줄이죠. 자, 여기 국세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을 별도로 공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이제 어떤 경우냐? 서로 합의를 거쳐서요. 아파트와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한해서 이거 두 가지는요. 국세청장이 별도로 공시할 수 있다. 고시할 수 있다. 결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기준 시가를 결정 고시하는 경우 그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비주거형도 똑같습니다. 비주거형도 똑같이 되어 있고요. 공시사항 이런 것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는 이제 내용들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눴다는 것 뿐이지 토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토지 건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거나 322페이지 좀 잠깐 가시면요. 요게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요.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나 또는 국세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또는 농지 보존 부담금이나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놈들은요. 일단 개별 토지는요. 자, 여덟 번째 개별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가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세금을 내는 토지는 모두 개별 공시가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거나 선정된 토지 또는 세금이나 또는 부담금 이런 것들을 내지 않는 토지 또는 대통령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 네, 이런 것들은 개별 공시가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개별 공시가를 산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예, 이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세금을 내죠. 그러니까 이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얘네들은 세금을 안 내니까 안 내는 토지는 굳이 개별 공시가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이건 개별 공시가를 내는데요. 그때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 우리가 이제 요 가격 공시제도는 큰 틀을 먼저 보시고요. 그 큰 틀 속에서 각각의 주제별로 이것들을 정리를 하시는 게 요령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빨리 이게 틀이 잘 잡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비교도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 우리가 이제 18강으로 전체를 쭉 봤는데요. 18강이 뭐 그렇게 짧지 않다면 짧지 않지만, 그리고 양이 적다면 적겠지만, 그래도 전체를 전부 다뤘고요. 그 다음에 요 합기경 속에는 이 기출문제들이 각각 다 있어요. 그래서 이론을 보면서 기출도 정리하고 또 지문도 정리하고 또 요약도 돼 있고 이래서 이 한 권으로 전체를 쭉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본서가 없더라도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반복해서 강의도 반복해서 들으시고 책도 반복해서 보시면서 그 강의할 때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동안 합기공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